구매한 거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총은 시그 P320X 오픈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새 총이고요. 예, 17발짜리 매거진이 하나, 두 개, 매거진이 세 개가 따로 옵니다. 세븐틴 라운드고요. 여기 리젠 표시가 되어 있네요. 박스가 있고요. 매뉴얼 있고요. 예, 파이버 옵틱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것도 따라오고요. 리코일 스프링도 따라옵니다. 이건 아마 파운드를 좀 약하게 바꾸는 거겠죠. 예, 이 총은 시그 P320 시리즈에서 X5 배럴입니다. 예, 이 P320 모델에서도 이게 나온 지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요즘에도 계속 몇 달 전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조금 부분 변경 모델이 나오거든요. 아마 여기 슬라이드 커팅한 게 조금 틀리고요. 어떤 것들은 이거 프론트 옵틱이 없는 것도 나오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 그립이나 그립이 좀 바꾼 것도 있고요. 근데 이 총에 대해서 큰 베이직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총을 옵션을 이 총을 선택하게 된 건 개인적으로 프론트 5 옵틱을 좋아하고요. 뒤에 리어 어저스터블 사이트를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 눈으로 봤을 때 제 눈높이에 맞춰 갖고 뒤를 좀 어저스트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총을 더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이제 경쟁 슈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총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1911이나 CG를 주로 많이 써 갖고요. 시그에는 별로 많이 안 써 봤습니다. 기존에 시그 P320 베이직 모델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예, 베이직 모델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사갖고요. 가끔 쏘는 총이고요. 예, 이 총은 베이직 모델입니다. 비었고요. 매거진 빠졌고요. 이 총은 사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총인데요. 굉장히 잘 맞는다고 많이들 유명하신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구매할까 말까 했는데 시그는 그 전에 특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좀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시그는 아시다시피 뭐 유명한 총이죠. 아시다시피 시그 P320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서 군대에서 정식으로 채용된 총이니까요. 예, 그리고 무슨 그립을 텅스텐 폴리머 합금으로 만들었다고, 믹스해서 합금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는 일반 폴리머 총이고요.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는 17.67 나왔습니다. 이 총은 27.06 나왔습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2.14요. 굉장히 가볍네요. 2.92. P320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이나 나오나요?
5.7. 예, 일단 뭐 분해하는 방법은 다른 P320하고 똑같습니다. 슬라이드를 스탑시키고요. 테이크 다운 바를 이렇게 이 정도 완전히 끝까지 돌리고요. 그다음에 풀면서 앞으로 빼내면 됩니다. 예, 배럴을 비교해 보니까요. 예, X5는 더 헤비 배럴입니다. 이게 스탠다드고 이게 X5거든요. 두께 차이가 보이시죠? 예, 왜 그러냐면 배럴이 두꺼울수록 총알이 나갈 때 이렇게 진동이 생기잖아요. 돌면서 나가니까요. 아무래도 배럴이 두꺼울수록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생기는 게좀 작다 보니까요. 정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어링 핀 세이프트 장치거든요. 똑같이 이 상태에선 스트라이크 핀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더 이상 가지 않아서 이쪽 핀 보이죠? 핀에서 핀이 프라이머를 때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파이어링 핀 블락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핀이 앞으로 조금 가거든요. 끝에 보이시죠? 이게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네요. 아래쪽 부분을 보면요. 이게 좀 전에 본 트리거를 당겼을 때 가만히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트리거를 이렇게 당겨주면 이게 올라옵니다. 이게 올라오면서 아까 이 부분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를 이렇게 푸시해 주거든요. 그래야 이렇게 핀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스커넥터네요. 이 부분은 디스커넥터인데요. 이 부분은 디스커넥터인데요. 어떤 이렇게 발사가 딱 됐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리셋을 시켜주려면 앞으로 이렇게 리셋을 시켜줍니다. 트리거가 좀 움직이죠. 이걸 좀 정확히 보려면은 이거를 다시 하고요. 이렇게 하면 정확히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리셋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다시 디스커넥터가 슬라이드를 제꼈을 때 다시 슬라이드가 백하면서 이걸 밀어주니까요. 다시 이렇게 이게 내려가겠죠? 그럼 다시 리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발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슬라이드가 이렇게 뒤로 백하면서요. 이걸 다시 아래로 내려주거든요. 내려주면 다시 리셋이 됩니다. 리셋됐고, 발사, 슬라이드가 다시 뒤로 백하면서 이게 내려가니까, 다시 리셋, 발사, 슬라이드 백, 리셋, 발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C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부분 있죠. 이 부분이 스트라이크 핀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있죠. 이훅 갈고리 같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잡고 있다가요. 이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잡고 있다가 파이어링 핀 세이프티 장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동시에 시어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잡고 있던 이 훅이 놓치니까 이게 앞으로 평 나가면서 프라이머를 때립니다. 그다음에 다시 슬라이드가 백하면서 이거를 아래로 푸시해 주겠죠. 그럼 다시 리셋이 되고요. 발사 다시 올라오고 푸시 트리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리셋, 발사, 리셋, 발사.
동작을 내고 있습니다. 다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배럴을 끼고요. 예, 가이드 라드랑 스프링은 뭐 1911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다른 P32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완전히 구조가 좀 틀리네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하나는 빨간색이고 다른 거 다른 것도 뭐 색깔이 있는데 좀 리코일 스프링 8을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부분 똑같죠. 이거는 빼서 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른 총하고요.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트리거 부분만 파트가 좀 틀리게. CG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들어간 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넓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슬라이드가 백하고 들어갈 때 항상 유격이 없이 일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시그 같은 경우는 지금 잡는 부분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잡고 있습니다. 아주 좁은 부분이요. 물론 이것도 생각해서 잘 만들었죠. 그렇지만 슬라이드가 백하고 프런트 할 동안 닿는 부분이 네 개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CG보다는 더 예, 간격 유격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상태에서요. 네 군데를 앞에부터 이렇게 꽂아왔고요. 예, 아까 포지션에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고 그냥 닐리지 시키면 됩니다. 빵. 빵. 예, 조립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슬라이드를 잡는 부분이 네 군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이렇게 유격이 좀 심하거든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게요. 예, 흔들리죠. 많이 흔들리는데요. CG 한번 볼까요? 예, 이거 전혀 안 흔들립니다. 예, 전혀 안 흔들립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움직이지만요. 뭐, 이 정도는 거의 안 흔들리는 거죠. 예. 예, 조금 아쉽네요. 이 총 사람들이 좋아해서 썼는데. 아, 저는 이런 총을 좀 싫어하거든요. 많이 움직이는데요. 예, 지금 트리거를 당기려고 하다 보니까요. 예, 계속 슬라이드 위가 움직입니다. 슬라이드가 위가 움직이면서 배럴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요. 그럼 총 쏠 때 이게 정확도가 틀려지거든요. 어우, 이거 정말 안 좋네요. 예, 일단 유격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요. 정말 실망입니다. 시그요. 예, 이 P, 시그 P32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듈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모든 총이요. 예, 들어서 이렇게 빼내면 되고요. 예, 이것만 바꾸면 다른 총에도 낄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슬라이드 캐처 부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 원, 투, 쓰리, 포. 근데 이게 너무 좁아갖고요. 슬라이드를 꽉 잡고 있지 못합니다. 슬라이드를 꽉 잡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슬라이드랑 이쪽 트리거 어셈블리 파트랑 홀딩한 데가 4개 포인트거든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흔들리거든요. 보이시죠? 계속 이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이렇게 딱 락했을 때 배럴도 이렇게 꽉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슬라이드 자체가 흔들리다 보니까요, 배럴까지 같이 흔들거든요. 총을 당길 때요. 이거 정말 시그 320의 P320의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총이. 예, 보이시죠? 이것도 320이에요. 앞에 한번 보세요. 흔들리죠? 예, 이 총도 흔들리는데 지금 이 X5 같은 건더 흔들립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거는 4N 6인치고요. 이건 5인치입니다. 더 깁니다, 슬라이드가요. 예, 그래서 슬라이드가 흔들리고 있어요. 정말 이거 정말 디자이너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흔들립니다. 이거 홀드가 안 됩니다. 스페이스 보이죠? 예, 정말 시그 같은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한심하네요. 정말 좋은 거, 이걸 미국 군용에서도, 현재 미국 군대에서 이걸 제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엔 이걸 제식으로 선택한 이유 한 가지 같습니다. 총이 고장 났을 때 그냥 빨리 이것만 아무 총에 바꿔 끼면 되거든요. 그럼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같이 좀 사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총을 정말 안 좋아하죠. 물론 총이 무게가 좀 있고요. 트리거가 굉장히 숏트리거고 가볍고요. 그다음에 배럴이 5인치입니다. 헤비 배럴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총은 좀잘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근본적으로요. 트리거를 당길 때 배럴이 흔들린다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한데요. 예, 앞에 한번 보세요. 예, 요쪽 부분 한번 보세요. 요쪽 부분 한번 보세요. 트리거를 당기면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요. 예, 트리거를 당길 때 슬라이드가 계속 움직이는데요. 슬라이드가 배럴을 잡고 있으니까 배럴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정확도가 틀려지죠. 아, 정말 한심하네요, 시그.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도 다른 뭐 유명하신 분들이 총이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건잘 보여주는데요. 정말 총의 좋고 안 좋은 부분을 잘 설명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보고 총을 보고 샀는데, 이게 아니네.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뭐 아는 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용을 해본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정보를 드리고 싶어 갖고요. 정말 이거 나쁩니다. 정말 싸구려 총도 이러진 않거든요. 예, 발사한다면 다시 내려가고요. 트리거를 당기면 올라가고
트리거를 당기면 올라가고 발사하면 다시 내려가고요. 총마다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 완벽할 수는 없죠. 어느 게 딱 맞는다면은 슬라이드가 전혀 백을 안 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오차 범위를 넘어갔습니다. 예. 총이 물론 5인치고요. 헤비고요. 숏 배럴, 숏 트리거고, 트리거드가 2.5 파운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맞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일단은 배럴이 움직이는데요. 아무리 잘 쏴도 잘 맞을 수가 없죠. 좀 실망했습니다. C고요. 마운팅 테이프로 총 좀 붙여보겠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시그 정말. 예, 테이프를 마운팅 테이프 붙이니까요. 조금 스페이스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아. 시그 정말 한심합니다.